여기는 어디야? 몰라. 아까 연막 같은 게 터지면서 우리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정신이 들었나 보군. 아저씨는 누구세요? 네, 요르르, 내 뒤로 와. 하, 이거 참. 목숨을 구해준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너희가 좀비들을 앞에 두고 그렇게 멍때리고 있을 때 구해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 아저씨가 저희를 구해준 거예요? 그래, 멍청한 좀비들로부터 너희를 구해준 게 바로 나야. 아니야. 응? 그분들은 멍청한 좀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라고요! 요리야... 내가 말실수를 했나 보군. 미안하다. 그들이 너희의 부모님일 줄은 몰랐어. 내가 사과하도록 하지. 아니에요. 모르셨을 텐데 괜히 화내서 죄송해요. 그럼 일단 너희들 갈 곳은 있니? 없어요. 원래는 인천 항구에서 구조선을 타려 했는데 가는 길에 그만 부모님이 좀비에 감염이 되셔서... 구조선은 이미 좀비에게 습격당해 운영하지 않는단다. 너희들 나를 따라와. 내가 안전한 곳을 알아. 아저씨를요? 그래, 내가 너희를 거기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줄게. 우리 아빠가 수상한 사람은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선택하도록 해. 나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갈지 아니면 좀비들로 가득한 이곳에 남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를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오빠, 일단 저 아저씨 따라가자. 뭐? 야, 엄마 아빠가 수상한 사람은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랬죠. 방금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고 이상할 짓 할 사람으로는 안 보여. 그러니까 저 아저씨 따라가보자. 너가 그렇다면 뭐... 곧 있으면 좀비들이 몰려올지 몰라. 갈지 말지 빨리 결정해. 알겠어요. 그럼 아저씨를 따라가도록 할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좀비들이 몰려오기 전에 어서 움직이자구나. 내 이름은 김우식이라고 한단다. 너희들 이름은 뭐니? 저는 요르르예요. 저는 리아예요. 10살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고 그리고 귀멸의 칼날을 좋아하는 평범한 잉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랍니다. 오빠 조용히 해. 그건 너무 TMI잖아. 서로 통성명은 한 것 같으니 빨리 출발하자꾸나. 너는 잠시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 어? 됐어, 이제 나와도 돼. 오. 자, 빨리 가자. 조심하라니까. 같이 가.
질서를 위해 무기와 금속품은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지역 쉘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비로부터 감염되었는지 피검사하겠습니다. 감염자는 피가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죠. 꼬마는 정상이구나. 리즈, 제발 트리 보내주세요. 저희는 정말 좀비한테 물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자식이, 감염자는 못 들어간다고! 썩 물러가! 제발요, 플리즈! 그러면 제 아이만이라도, 마이 키드만이라도! 당신 아이도 안타깝지만 감염되었어. 뭐해! 상자 끌고 나가지 못하고! 세 분 다 음성입니다. 들어가세요. 셀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요르르, 뭐해? 빨리 가자. 자, 셀터에 들어오신 분들은 곧 저쪽에서 셀터 관리자님의 말씀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모여주세요. 아저씨, 여기서 뭔가 하나 봐요. 그래, 한번 보자꾸나.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국가 비상인 사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인류를 보존해야 됩니다. 알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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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곳 쉘터는 지구 재앙을 대비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높으신 분들만 예약 제도로 승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 같은 서민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죠. 이번 좀비 사태로 인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어야 될 걸 애름되오나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해 쉘터의 공간은 너무나도 좁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쉘터 관리자들은 하등한 여러분들에게도 생존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부 중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쉘터 지하층 여러분들이 위층 쉘터로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생존할 기회를 드린단 말씀입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신분 놓고 부유한 사람들은 편하게 위쪽에서 살고 나머지 우리같이 없는 서민들은 어두운 지하에서 살라는 거야? 이건 불공평하잖아.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지낼 수 있게끔 지하시설에서 자원을 캐면 대단히 높은 분들은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말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단하신 높으신 분들은 힘든 일 못하니까 우리 여기다가 불러서 노예를 부려먹겠다? 그딴 일을 내가 할 거나 같아? 다들 조용하세요! 정말 하드한 것들. 기껏 기회를 주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에라이! 빡! 더럽고 치사한 녀석들! 각색! 이 더럽고 치사한 녀석들! 이래서 하드한 것들이란 저 사람 당장 끌고 나가! 좀비밥으로 줘버려! 어? 어? 이.. 이거다! 이거 놓으라고! 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쉘터 밖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모두들 협조만 해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든 질서에 따르지 않겠다면 즉시 처벌할 테니 다들 제 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지하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지하는 어두워서 무서운데. 그럼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아저씨? 당신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당신은 살아남았나 보군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셀터 관리자가 너인 거지? 다른 고위 정치인들은 어디 가고? 그걸 제가 당신한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진정하세요. 괜히 소란 피웠다가 쉘터 내의 혼란을 불러오고 싶은 건 아니겠죠? 너 이 자식. 좋게 좋게 가자고요. 당신만 조용히 있다면. 혹시 알아요? 제가 2층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줄지. 더러운 녀석. 네가 주는 자리 따윈 필요 없어. 오늘은 사람들에게 혼란이 이야기될까봐 물러나지만 내가 언젠가 네 놈의 더러운 뒷면을 밝혀내고 말 거다. 네네, 그러시든가. 자, 그럼 인간자 포함해서 모든 하드한 것들을 쉘터 지하로 내려보내도록 하세요.